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고작가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정다혜 애고박스 188번째 시간입니다. 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는요, 기차라고 적혀져 있어요. 애고보고 여행을 가라고 하나 봅니다. 애고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는 막대기랑요, 그리고 하드보드지 하늘 색깔 그리고 검은 색깔 들어있어요. 시카치 테이프 들어있고요, 가위 들어있고요, 이 고리 들어있습니다. 홀로그램 색종이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우리 애고가 훌쩍 여행을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휴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제 얼굴도 약간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정말 휴식은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기 이걸로 기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컴퓨터를 보고 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피로감도 있고 그리고 시에서 눈이 시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은 눈이 시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 지금도 시리신가요? 여기 이렇게 해서 기차를 만들어서 여행 가는 느낌을, 여러분이 너무 바쁘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쉴 수는 없으니까 여행 가는 기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로그램 색종이를 창문으로 써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피로를 어떻게 푸시나요? 하루 휴일에 그때 아예 푹 주무시면서 푸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푸시나요? 정말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 일적으로 정말 피로감도 있고 몸도 스트레칭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정신적으로 여유가 휴식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또 음주를 하게 되고 또 체력은 더 휴식이 더 필요한 상태가 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여행을 가기도 시간이 힘들죠. 기차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적으로 너무 바쁘고 힘이 들다 보면 약간 예민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예민한 상태고 휴식이 필요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쌓여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누가 다투게 되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예민하고 정말 피로가 필요해서 그런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런데 가끔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진심이 아닌데
하시면서 이 상황들이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차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 우주선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전에 정말 일을 많이 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엄청 휴식이 필요하고 피로해서 휴식이 필요하니까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해지다 보니까 피곤한 상태에서 안 좋은 말이나 그 싸움적인 말들, 안 좋은 말들이 툭툭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어져서 그게 지금까지 미안한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정말 휴식이 필요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씩 요즘에는 예민하신 분들 보면 휴식이 필요하고 약간 쉬는 그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차예요? 이제 바퀴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드보드지가 튼튼하긴 한데 자르기가 약간 힘이 많이 요구돼요. 튼튼한데요. 바퀴를 달아야지 기차가 멀리 떠날 수 있겠죠? 짠! 바퀴가 생겼습니다. 이 고리로 기차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리가 막대기와 만나면 짠! 기차예요! 제자리만 왔다 갔다 하는 기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에고가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멀쭉 늘어가 있는데요. 철봉에 달려있어요. 정말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철봉에 이렇게 에고를 힘든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휴식이 필요하고 훌쩍 떠나고 싶고 하죠? 이 기차 보면서 힘내십시오. 슝슝. 기차가 제자리만 왔다 갔다 해요. 오늘도 에고 작가 정다혜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